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기에 구운 통삼겹살 그리고 비빔쌀국수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다 부러질 것 같아요. 칼로 잘 안 쓰러지더니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에어프라이어기를 처음 사가지고 제일 처음 해먹어본 음식이 통삼겹살인데, 아, 살이 진짜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네요. 그냥 구워 먹는 거랑 다르네요. 아, 너무 오래 구웠는지 껍데기, 밑바닥에 있는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그거 씹을 때 이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껍데기도 부드러운 거는 되게 바삭바삭하게 잘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비빔국수를 국수면이 아니고 쌀국수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냥 국수면 해먹었을 때보다 더 국감이 덜한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기 왜 사는지 왜 사는지 했는데, 왜 사는지 한건 아니고, 에어프라이기가 진짜 맛있을까 궁금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다음에는 에어프라이어기로 또 맛있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가는데, 네, 마무리 잘 하시고, 금방 또 주말 오니까, 네,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